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있는 한 환자의 얘기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에 못이 있었습니다. 그 못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못입니다. 그 못가에 행각이 다섯 개가 있었다. 팔각정 비슷한 게. 그 다섯 개의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 거기에는 소경도 있었고 쩔뚝발이도 있었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통함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끔 가다가 그 베데스다 못에 있는 물이 흔들린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환자들이. 왜? 그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그 물이 흔들리는 것이 천사가 그 물로 내려와서 물을 큰 동하게 하는데 물이 흔들린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환자들이 많이 와 있는 걸 보면 틀림없이 그 행각 안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그 수많은 병자들이 와 있는 걸 보면 그 병자들이 이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왜 믿을까요? 난 사람이 있으니까. 난 사람이 있어야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자기의 소변을 마시고도 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기 때문에 마십니다. 그래서 믿고 마셨는데도 안 낫다. 그럼 에이,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이러고 이제 포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물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 제일 먼저 아마 달려서 가겠죠. 그런데 그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 자, 여러분, 이런 소문이 쫙 예루살렘에 퍼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 믿고 실제로 누구누구가 거기 제일 먼저 뛰어들어갔더니 낫더라. 그 사람 아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물이 흔들리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거를 믿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야 돼. 자기가 남들보다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자기가 남들보다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 가능하면 그 못가에 그 더 가까이
그런데 그 햇빛이 따갑기 때문에 그 행각 아마 못하고 제일 가까운 행각이 제일 인기가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다. 그럼 이게 누가 하는 일일까?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일까? 사단이 한다. 왜? 왜 사단이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조건적이니까. 예, 하나님의, 좋아요. 예. 지금, 아까 우리 김금숙 씨가 500% 확신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 하려면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니까 그거는 우리 권영숙 씨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500% 확신을 하면 이제 가서도 100%로 할 수 있다. 자, 이 세상에는 이런 식의 이렇게 하면 병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했더니 병이 낫다 하는 걸 다 들어보면 하나님이 관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내 꺼져 있는 유전자들을 켜서, 그래서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내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암이 낫도록 할 수 있는데, 뭐 개똥쑥이 어떻고 뭐 백년근 산삼이 어떻고 이런 거 보면 다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뉴스타트 오신 분만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생명으로 내 유전자가 켜져서 병이 났다 라고 확실하게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런 이유에 병 낫는 것을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혼란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병 낫는 방법이 다 있는데 그거를 생명으로 낫는다면 그 생명은 못 낳을 병이 없어요. 그러나 그 방법대로 다 뭐 돈 주고 다 해봐도 다 어떤 사람들만 낫는데 그 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나요? 오줌 마셔서 낳은 사람 있게 없게 있습니다. 오줌 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도 이런 혼란에, 쓸데없는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꼭 자기 오줌 마시고 암 낫다는 사람 있어요. 거짓말 아니야. 그런데 내 오줌 마시고 병, 암이 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오줌 먹고 병난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오줌 안에 좋은 게 있으니까 낫지 않느냐? 오줌 안에 좋은 건 많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이 잡수신 좋은 것들, 여러분 몸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다 소변으로 배설돼서 나옵니다. 그 나오는 거 보면 뭐예요? 좋은 거야. 자, 비타민 C가 좋다. 그래서 내가 비타민 C를 왕창 먹었다. 쓸데없는 비타민 C 다
어디로 나와? 소변으로 나옵니다. 소변에 좋은 것 많아요. 그러나 소변에 나오는 그 좋은 거라는 것은 내가 먹어봐야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먹어봐야 내 몸에서 이미 뭐예요? 쓸데없는 거라고 배설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소변에 진짜 좋은 게 있다면 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낫는가요? 몸 안에 있을 때 낫지.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자기 소변 자기가 마시고 병 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박사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무엇의 역사예요? 영의, 영적 에너지의 역사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아니고, 예, 이 잡신들의 영, 악립, 거짓의 영들의 에너지가 우리의 뭐를 바꿔줘요? 영적 에너지는 우리 몸을 흐르는 물리적 에너지인 생체 전자파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참 좋은 파동으로 바꾸죠. 그러면 유전자가 회복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병 낫는 거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병이 안 낫는 한이더라도 내가 진리를, 진리의 영을 가지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세상의 거짓의 영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병만 나아라 그러면 내가 뭐든지 믿겠다. 그런 태도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근데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참 병 오래도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30살 때 병에 걸렸다면 지금 38년이 됐다면 지금 몇 살이요? 68세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60세까지도 못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18살에 병이 걸렸다 라고 치면 56세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 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18살 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38년 동안 아팠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임이 분명해. 네. 세상에 38년을 병을 앓으면서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왜 살아 있을 수 있을까? 있었을까? 그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한번 뭐요?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딱 지금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 여러분 이때까지 배운 실력으로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천만에 부정적인 벌써 갔어. 예, 네, 벌써 갔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일까요? 벌써 갔죠. 이 사람은 긍정적이며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유, 나 힘없다.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사람. 항상 부정적이며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은 왜 병이 많고 맨날 피곤합니다. 기름,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그 기력이라는 것은 영의 힘입니다. 그렇죠? 이 사랑의 힘, 긍정의 힘, 그렇죠?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은 나는 안다. 이런 게 없으면 인간은 아무리 먹어도 무기력합니다. 아무리 자도 무기력하고. 예. 그죠? 그런, 이런 사람은 뭐예요? 계속 자요. 한국 사람들 중에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대개가 잔다 그러더라고. 특히 여자들. 스트레스 확 받으면 무조건 뭐예요? 이불 뒤집어 쓰고 잔대요. 자. 여기에,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을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이 사람의 특별한 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자, 봅시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로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도 이상해요. 그렇죠? 뭐 낫기 싫으면 여기 왜 와 있겠어? 아시겠죠? 네. 그 이 질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이것도 풀어야 될 문제예요. 병자가 대답을 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 이 사람의 특성이 진짜 나타났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력으로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그 물이 흔들릴 때 그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혼자 힘으로 못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 힘으로 못 가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면 그게 있을 필요가 없지. 자기보다 훨씬 더 뭐예요? 빨리 갈 수 있는 사람도 훨씬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이고, 뭐 나는 거기 가 있어 봐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 대학교에 뭐 뭐라고 그 먼지 나고 근데 거기 가 있어. 환자들만 우글우글한데. 그 나와 있을 이유가 없어. 그런데 나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희망이 있다는 거야. 근데 희망의 근거가 뭐예요? 이 사람이 자기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자기 혼자 힘으로는 못 가고.
그런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기다린다. 뭐를 기다린다? 도와줄 사람을 기다린다. 이 사람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벌써 부모들 있어봐야 다 죽었고, 18살 때부터 38년을 아팠으니, 뭐, 사회생활도 못했을 것이고, 친구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이 사람은 결혼도 못했을 것이고, 아무도 없어. 그런데 누굴 기다려요? 네? 아, 이거 권영숙 씨가 얘기해야 되는데. 네. 자기가 기다릴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는 없어. 여러분. 네. 여러분도 그를 잃을 수가 있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밖에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기 와서 죽치고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박수. 예. 네.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우리들의 유전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자,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와서 나를 너 죽였지. 하,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자, 암에 걸렸는데 치료를 잘 받았다. 치료가 잘 됐다 그랬는데 한 2년, 3년 후에 재발. 그러면 그때부터 병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치될 수는 없고 수명을 연장시켜 조금 연장시켜주는 것이 암치료다. 이렇게 병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병원에서 또 치료받고 또 치료받고 이제 병원에서도 더 이상 뭐 표적항 암제도 내성이 생겨버렸고 뭐 임상 실험도 못 하겠고 그러면 도와드릴 수 없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이죠. 뭐 절망 그러면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기력이 다 떨어져. 그래서 이 무기력이 무기력한 상태를 지속하면 유전자는 다 꺼져버려. 근데 이 사람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38년 된 배우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러 어떤 사람을 보내 주실 수도 있다. 라고 믿는 근거는 또 뭐예요? 예? 그렇죠. 왜 그렇게 38년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저 물이 흔들릴 때 물에 넣어줘서 병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근거는 뭐예요? 왜? 네? 38년은 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을 많이 세우고 교회에다가 돈도 많이 바쳤고 그런 사람일 수는 없어요. 뭐 18살 때부터 병을 앓았으니 뭘 돈을 벌어서 교회에다가 바치고 해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보낼 것이다. 아, 그렇지.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 꼬라지를 보고 자기 신세를 보니 뭐 하나님이 뭐 특별히 자기를 잘 봐야 돼 줘야 될 조건이 하나도 구비된 게 없어. 그런 자기일지라도 38년 동안 아프다가 볼 일 못 본 자기일지라도 그런 보잘것없는 자기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도우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도움을 보내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는 건데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야만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 기다리면서 가끔씩 물이 흔들긴 흔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와 물이 흔들린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야 전속력으로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자기 힘으로 뛰어가고 그 다음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뭐요 환자를 데리고 막 뛰어가는데 제일 먼저 풍덩하고 들어간 사람은 병상.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면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누구의 노력에 달려있다?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 라는 조건적 구원관입니다. 아시겠죠? 조건적 구원관. 자, 그러니까 그 많은 그 행각에 있는 환자들 중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 네, 예수님 찾아. 참,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30살이었어요. 이 환자는 38년 동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미 병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환자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을까? 그렇죠. 이 많은 환자들 중에 자기를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환자는 이 환자밖에 없어. 그리고 이 환자마저도 하나님이 누굴 보내가지고 자기를 저 물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낫는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직접 병나게 해준다는 것도 이 환자는 몰라요. 몰라도, 그런 거 몰라도 하나님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쨌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내가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 말이야.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태어나기 전부터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그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임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또는 침례요한으로부터 침례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산상수훈 발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적 임무가 탁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이 환자를 찾아갑니다. 수많은 환자들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환자는 이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참 예수님은 정말 고마워요. 왜 고마워요? 그 당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때예요. 네, 조건적으로.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갑니다. 자, 가서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네가 나고자 하느냐?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거? 다 알면서 뭐 병 낫고 싶은 생각 없으면 거기 왜 나와서 죽치고 있어? 이거 뭐 누가 봐도 거기 나와 있는 모든 환자들은 다 절실하게 병을 낫고자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상당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데, 낫고 싶으면서도 안 낫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그런 게좀 없는데, 여자들은 그런 면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또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요, 내 몸이 아프든 말든 제일 중요한 게뭔줄 아세요?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가만 보니까, 아파야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아프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시겠죠? 그럴 때는 아플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아프고 싶어. 저는 그걸 잘 이해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바로 2년 후에 2년 후 우리 동생이 태어났어요. 저는 42살이야. 그런데 동생이 딱 태어났는데 그 엄마 젖가슴을 뺏겼어. 세상에. 우리 동생이 딱 차지하고 나는 근처도 못 가, 이제. 나는 그 우리 엄마 젖 만지고 젖 빨고 하고 싶은데 No. 그때가 1945년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해방 직후요. 형편없었대요, 형편. 진짜 가난하고. 근데 연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생을 딱 안고, 그 연시, 자, 조그만한 차 숟가락으로 싸가서. 나는 안 주는 거야. 그 연시를 못 먹어서도 섭지만은 사랑을 빼앗겼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비참해. 그 어린 마음에. 그러면 내가 우리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그 어린 생각이에요. 아플 수밖에 없더라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진짜 많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참, 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두 부부는 참으로 그런 면에서 참 모범생이라고 볼수 있어. 참복 많은 줄 아세요. 이렇게 남편이 전적으로 붙어가지고 그리고 저 집에 한 평댁도 그 아들이 며느리 놔놓고 와가지고 참 엄마하고 같이 산에 가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참 복만 받고 그 남편도 정미소 바쁠 낀데 자 그래서 이
또 어떤 사람은요, 이제 이게 제일 나쁜 상황인데, 예를 들면 남편이 미워, 자꾸 바람을 피워서 미워. 근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남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려면 뭐예요? 아플 수밖에 없어. 네. 그런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이게 다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게 다이 거짓의 영으로부터 다 오는 거라. 그래서 그거를 이겨야 돼. 잡신들이 그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어주고, 이런 것들을, 이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낳고자 하느냐? 그래서 정말 안 낳으면, 그안 낳음으로 인하여, 내가 아픔으로 인하여 받는 어떤 유익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낳고 싶은 것 같아도 사실은 뭐예요?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낳고 싶기도 하고 낳기 싫기도 하고 어머머 나좀 봐, 내가 왜 이래? 와, 가만 막 자기가 자기한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머머 나좀 봐.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탁 네가 예수님 볼 때는 이 사람은 진짜 낳고자 하는 거야. 그렇죠?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진짜 자기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고 또 진짜 낳고 싶어 하는 것을 볼때 너무너무나 뭐요? 예수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나 기쁘면, 너무너무나 딱 들어맞으면 다 아는 것도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손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런데 아들, 딸들이 미국서 바쁘다고 못 나오는 게 한국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2년이 걸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됐어.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이 할머니가 손녀 딸을 만났어. 얼굴 다 알아. 요즘은 뭐 화상 통화도 하고 뭐 할머니 뭐다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게 누구? 네가 내 손녀딸인가? 너무 기뻐, 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서 뭐예요? 확인하고.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찾아와서 네가 낳고 싶은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감성적으로 읽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읽으면 이게 말도 안 돼. 아니, 예수님이 다 아실 텐데 뭘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이 말도 안 되는데요. 이러면 성경은 김새. 그런 마음으로는 성경 읽어야 돼.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의 관점에서 봐요.
그러면 의문만 확 차고. 그런데 그런 종류의 생각은 다 이 거짓의 악령들이 온갖 희한한 아이디어를 다 넣어줘요. 그래서 내가 성경만 펴면 이상하게만 보여,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 자, 그랬더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병자는 예, 낫고 싶습니다라는 대답은 하지를 뭐요? 않고 뭐라 그래요? 예, 물이 동할 때 나를 못 내줄 사람이 없어. 나를 도와주시라고 오셨군요.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기다리면서 그냥 죽치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물이 동하면 나를 모셔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가? 그래도 이 사람은 혼자라도 뭐요? 간다 이거야. 혼자라도 간다 이거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혼자라도 내 방 안에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 잡신과의 투쟁을 뭐예요?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구하라. 구한다 이 말이야.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축 처져서 들어 누워서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마? 이런 게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날을 물만 흔들리면 뭐요? 일어나잖아. 근데 이제 옆에 사람들 자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자식, 저거 정신 나간 놈이야. 지가 무슨 힘으로, 뭐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도 알지? 자기도 못 들어간다는 걸,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일어서서 뭐요? 가야지. 그게 진짜 낫고 싶은 사람이야, 여러분. 진짜 낫고 싶은 사람과 안 낫고 싶은 사람의 차이는요. 이러한 노력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 걷고, 노래 부르고, 예. 예. 이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노래, 노래 같이 부르고, 여기서 뭐 한 번 더 박수도 뭐예요? 일부러라도 세게 치고, 예. 그렇게 자기를 항상 뭐예요? 긍정적으로 업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예. 그런 거 없이는 그냥 성령이 올 수가 없어. 왜? 나는 박수 칠 마음이 안 나. 누구 얘기하는 거 같아, 그죠? 그런데 우리 최 선생님 내가 희망이 있다고 본 게, 이 사람 박수도 안 치고 노래도 안 부르면서, 아, 이 자리에 맨날 앉는 거야. 이게. 예, 그러고 이제 나와서 한 거 뽑는 거야. 일부에 왔을 때는, 죽겠더라는 거요. 만사 귀찮고, 이제는 죽었다 싶고, 내가 어떻게 살겠냐. 그런데 하다가 강의를 다 듣고, 그래도 끝까지 요 자리를 고수한 거예요. 요 자리를 고수하면 낫는다고, 아시겠죠? 이제 다 났어. 이제 본인이 거울 봐도 다 났죠? 그럼. 그때 얼굴이 아니야. 영이 바뀌어버렸어, 형님. 예. 네.
이게요. 이게 사람의 영이라는 게 이게. 참. 그래서 예수님이 딱 와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나를 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 이 찾아온 사람이 예수인 줄 몰라요. 그러니 앞으로 물이 흔들리거든 나를 좀 도와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물 흔들리는 거하고 네 병 낫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 뭐라 그래요? 지금 바로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 가라. 짜잔! 한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 뭐예요? 너 정말 38년 동안 포기도 하지 않고 진짜로 나를 기다려. 물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재선생도 아마 노래 부를 힘도 없고 기분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들어보자 희망을 걸고 있었어. 아시겠죠? 희망을 걸고. 했다. 나 봤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쑥스럽다. 이걸 극복해야 돼. 저 뒤에 우리 조 선생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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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선생도 진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러나 지금 막 투쟁 중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내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랬을 때 일어나 자리를 들고 여기서 뭐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거 전생 방에서 불러대야 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분명히 나를 찾아와 오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뭐를 지키고 있는 한 그 믿음. 자, 하나님이 안 오셔도 나는 천국에 가게 되어 지만은 또 오셔서 지금 내 병을 낫게 해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린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지켜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